여러분이 강의 내용을 확실히 깨달아서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면 좀 알아듣기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강의만은 받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확실히 모든 내용을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손자병법에 뭐를 알고 뭐를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 내가 암이라는 질병이라는 어떤 적이 있는데 그 병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의 환자들이 투병에 이길 수 없는 근본적 이유가 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병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의사한테 맡겨버려. 병은 누구 몸에 있는 병인데? 내 몸에 있는 병인데. 네. 내 몸에 없던 병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일 가능성이 큽니까? 나예요. 내 몸에 본래 없던 병이 생겼는데 그걸 남대로 고쳐달라.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이 적이면 그 적을 확실히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이 병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생기게 됐을까? 그거는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생긴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누굴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네. 그때 여러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우선 질병이다, 암이다, 무슨 소아당뇨병이다, 크론스병이다, 혹은 당뇨병이다. 이런 병들이 왜 생기냐? 본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런 병이 없었어. 그렇죠. 근데 내 몸에 생겨버려서. 우리 부모님들 보면, 뭐 그런 병 안 앓고 다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돌아가셨어. 근데 내 몸에는 왜 이런 병이 생겼냐? 이 병이란 게 뭐냐 도대체? 그렇죠. 이거를 확실히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병이란 게 뭐냐? 우리 몸에 생긴 변질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네, 정상이던 내 몸이 비정상으로 변한 게 병입니다. 그렇죠? 간단해요. 그러면 내 몸이 변했다. 또는 우울증의 경우에는 뭐가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변했다. 정상적이던 내 마음이 이상한 그 우울증이라는 비정상적인 마음으로 변했다. 그럼 뭐가 변했단 말이냐? 내 몸이 변했다는 말은.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죠. 봐야죠. 내 몸은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자세히 보면 내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병, 그러면
피부 세포가 비정상적 세포로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암.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가 암 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라는 것은 변하구나. 그렇죠? 세포가 변하지 않는다면 병 생기게 안 생기게? 안 생겨요. 세포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생겨요. 아시겠죠? 예.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포는 변하구나. 그러면 세포가 변한다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해버려. 그게 암이야. 모든 병은 세포가 변하는 겁니다. 세포가 변해서 제대로 올바른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태를 지병이라 그래요. 세포는 변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간암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간암 세포들은 본래는 정상적인 간세포였어요. 난소암이 있다. 그러면 본래는 정상적인 건강한 난소세포였어. 그게 암세포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그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세포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세포가 변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 이 세포를 보면 이게 이제 세포막이라는 겁니다. 세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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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한가운데 있는 이 보라색, 보라색 풍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멍이 빵빵 뚫려 있죠. 그렇죠? 이 풍선, 이거를 세포핵이라고 합니다. 세포핵이고. 이 세포핵이 뭐냐고 하면, 이 세포핵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프로그램. 여러분, 컴퓨터에도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각 컴퓨터가 각종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도 꼭 컴퓨터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에도, 세포라는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듣고 계셔도 여러분의 위장세포라는 컴퓨터가 뭘 하고 있어요? 소화를 시키고 있어. 여러분은 소화 못 시켜요. 그렇죠? 그런데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무슨 컴퓨터? 위장세포. 라는 컴퓨터에 소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그 프로그램을 뭐라 부르냐면 소화 프로그램이라고 불러. 소화 프로그램인데 그 소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프로그램을 우리 세포 안에서는 뭐라 부르게? 그거를 유전자라고 부르. 그래서 위장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장착되어 있는, 깔려있는 소화 프로그램, 즉 소화를 시키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여러분 소화가 잘 돼.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 소화 불량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게? 위장세포라는 컴퓨터가 소화 물질을 생산해내서 소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 유전자가 있는데 뭐를 생산해내는 유전자? 소화제, 소화물질.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잘 하지 않으면 소화물질을 생산해내지, 즉 소화제를 잘 생산해내지 못해. 그래서 소화불량이 돼. 그러니까 소화불량이라는 질병은 결국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프로그램, 곧 그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는 병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그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보니까 모든 질병이 다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 자, 우울증은 무슨 병이냐? 우울증은 무슨 병이냐 하면, 우리 뇌, 뇌세포 안에, 뇌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우리 인간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프로그램이 입력이 깔려 있어. 그게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엔돌핀이라는 물질이야. 그렇죠? 그 엔돌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깔려 있어. 그 유전자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데 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유전자가 뇌세포 안에 있는데, 요게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라면, 요 유전자가 반짝하고 켜지면 엔돌핀이 생산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기뻐져. 그래서 기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행복감을 누리도록 다 뭐가 돼 있어? 그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할 때 우울증이죠. 행복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다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안 되죠. 자, 불면증이다. 그러면 우리 뇌세포 안에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파란색 유전자가 있는데, 요게 잘 켜지면 불면증이 없어. 왜? 멜라토닌이 잘 생산이 되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이렇게 잘 켜지지를 않으면은 무슨 증? 불면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어떤 병이든지 간에 알고 보니까 다 무엇의 문제야? 유전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병으로 여기 오셨든 간에 유전자의 문제가 있어서 병에 걸렸다 이거죠. 당뇨병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병이 그래요. 자, 암이라는 병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정상세포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무슨 세포가 된다? 암세포가 돼요. 암세포가 돼요. 근데, 암세포가 우리 몸에 딱 생기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정상적으로도 모든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도 매일매일 뭐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세포가. 그렇죠? 세포가 변한다는 말은 결국 유전자가 변한다. 그래서 유전자는 매일매일 변해요. 변해가지고,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나요.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도대체 암이, 암세포가 왜 생기는지도 몰랐어요. 왜 몰랐게? 예, 네, 왜 몰랐게? 그렇죠.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의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의과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변질된 세포가 암세포인데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암세포가 생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가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알았더라면 왜 나의 유전자가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변했을까? 그 이유를 밝히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길 수 있고, 또, 암세포가 생겼을지라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자, 보여드리면.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자, 이상구 박사가 아주 건강해요. 네, 저는 아주 건강해요. 건강한데. 그러나 이상구 박사 몸 안에서도 오늘도 뭐예요? 암세포가 수십 개, 수백 개 생겼어. 어제도 생겼고 아마 내일도 생길 거고. 그런데 여러분처럼 암 환자가 아닌 거야. 그럼 왜 그럴까요? 암 여러분 몸에도 암세포가 있고 제 몸에도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암 환자고, 저는 암 환자가 아닌 거예요. 뭐가 다를까? 몸 안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럼 다른 건 뭘까? 제가 암 환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암 환자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 보시면 이게 이제 변질된 암세포입니다. 이게 큰 놈, 아주 좀 흉측하게 생겼죠. 이 암세포의 특징은 아주 빨리빨리 자라고 성장을 막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이렇게 여기 한 개가 보입니다. 이게 보이면 요 여기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네? 열 개가 있네요. 하얗고 동글동글한 거. 요 세포들을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T세포. 이 T세포는 백혈구들 중에 두목백혈구입니다. T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인데, 백혈구. 백혈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백혈구를 통틀어서 무슨 세포라 불러요? 면역 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백혈구를 왜 면역 세포라고 부르냐 하면 이 백혈구들 속에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백혈구들은 종류에 따라서 어떤 백혈구들은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면역 물질을 생산하고 또 어떤 백혈구들은 우리 몸에 곰팡이가 예를 들어서 무좀 같은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곰팡이를 죽이는 면역 물질을 생산해서 곰팡이를 죽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난 30년 동안 무좀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곰팡이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안 보이는 것 같아. 소아 당뇨병이라는 병이 있죠. 소아 당뇨병. 소아 당뇨병으로 온 분이 계신데 도착을 안 했나? 엄마만 있네? 왜 딸은 왜?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야 돼. 왜냐면, 그래서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소아 당뇨병이다. 또는 그런 병이다. 이런 병은 무슨 병이냐면, 이것도 이 T세포는, 뭐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암세포. 그래서 T세포를, 열어서 이렇게 보면, 이 빨강색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 유전자가 다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제 몸에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더라도, 제 T세포 안에 깔려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매일매일 어떻게? 잘 켜지고 작동을 잘하니까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암세포 죽여달라는 얘기 안 해도 되지. 그렇죠? 그 여러분은 자꾸 병원에 가서 암세포를 죽여달라고 그런다. 왜? 본래 자기의 유전자, T세포 속에 깔려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잘 켜졌어, 옛날에는. 예. 작년까지 잘 켜졌어. 근데 이게 어떻게? 안 켜지니까 병원에 가서 이거를 죽여달라고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나을 수가 없죠. 왜? 어떻게 해야만 나아요? 여러분들도 2년 전 또는 3년 전까지 이 유전자가 어떻게 잘 켜졌어. 그러니까 아무 환자가 안 되고 쭉 건강하게 살았지.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작년부터 이게 안 켜져. 그래서 아무 환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게 잘 켜지다가 안 켜지게 됐나? 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지난 50년 동안 잘 켜지면서 살았는데 50세 때부터 이게 안 켜져서 지금 52세인데 암 환자가 됐다면 어떻게만 하면 암 낫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그럼 이 유전자를 다시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지. 그렇죠? 왜 꺼져버려서, 왜 안 켜지는지, 왜 옛날에는 잘 켜졌는데, 왜 이제는 안 켜지는 건지. 그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라. 모르고 무조건 병원 가서 뭐예요? 암 걸렸어요. 치료해 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이 사실을 제가 이때까지 얘기 말씀드린 이 사실을 모를까? 이상구 박사만 알까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다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알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결국 뭐만 되면 예, 이 빨간색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저 동글동글한 하얀 세포들이 바로 T 세포들입니다. 자, 이 T 세포들이 암 세포 쪽으로 쫙 몰려가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에 암 세포가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 암 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이 T 세포들이 암 세포 있는 곳으로 몰려가요. 의사들도 몰라요. 의사들 저도 의사 아닙니까? 저도 의사인데 제 몸에 암 세포가 생겼다고 해서 의사인 이상구가 어디에 어떤 암 세포가 생겼는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의사라고 아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상구 몸 속에 있는 T 세포가 이상구 몸 속에 생긴 암 세포 쪽으로 어떻게 쫙 집합해. 이 T 세포들은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집합. 집합하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맨 가까이 간 T 세포부터 그 모양이 변합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동글동글하던 이 T 세포가 이렇게 길쭉납작하게 변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입력돼 있던 이 꺼져 있던 이 유전자가 쫙 켜져서 그런 거예요. 활성화되었다. T 세포가. 그래서 이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 세포 쪽으로 착착 뿌려줍니다. 뿌려주면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 세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폭 가라앉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이렇게 매일매일 죽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암 환자가 안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암 환자가,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지금 결국은 이 빨간색 유전자가 그냥 꺼져 있지, 켜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하는 일은 뭐게? 자, 이 유전자가 잘 켜졌는데 왜 꺼지게 됐는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돼. 아시겠죠? 가르쳐 드려야 돼. 네.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 보니까 이게 누구 유전자인데 내 유전자인데 누가 끈 거예요? 아, 알고 보니까 내가 껐어. 이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유전자를 꺼버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 절대로 안 나.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암세포를 항암제라는 그 독한 항암제라는 것을 줘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암세포를 죽이면서 뭐까지 다 죽여요? 예, 네.
이 T세포까지 다 죽인다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니까 암이 줄어들기는 해요. 6cm짜리 암이 4cm, 3cm 줄어들 수도 있고 심지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어졌다고 해서 한 6개월 내지 1년 지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발했습니다. 왜 재발할까요? 유전자는 매일 변하니까. 그리고 유전자가 매일 변하니까 매일매일 암세포가 다시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 또 항암 치료, 또 암세포 죽이니까 또 암이 자꾸 줄어들고 좋아지는 거겠죠. 아, 치료 잘 됐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감사합니다. 또 뭐예요? 6개월 내지 한 1년 지나가니까 또 재발. 재발할 수밖에 없죠. 왜? T세포 속에 이 꺼져버린 유전자를 켜질 수 있도록 그 꺼진 원인을 아직도 모르니까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암세포 죽이는 자 유전자는 또 계속 변질이 되죠. 그러므로 암세포는 계속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암은 재발할 수밖에 없죠. 병원에서 잘못 치료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뭐를 몰라서 그래요? 암이라는 병이 왜 생겼는지 그 적을 몰라서 그래요. 이제 그 암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히 알아야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해가 잘 가십니까? 예. 네. 자, 또 아까 제가 소아 당뇨병은 왜 생겼냐? 아토피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크론스 병 뭐 이런 병은 왜 생기냐 하면 그 병은 이 T 세포가 가만 보니까 T 세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암세포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는 간염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죽일 수 있어요. T세포는 이렇게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T세포가 본래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거나 암세포가 생겼다거나 할 때 그때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죽이는 파괴시키는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T세포의 성질이 변해요. 성질이 T세포의 성질이 변한다는 것은 T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게 뭐게? T세포 속에 T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결정해. 그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T세포의 성질이 변해요. 변해가지고 난폭한 T세포가 돼버려. 암세포만 죽여주고 코로나 바이러스나 죽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T세포의 정상적인 성질이야. 아시겠죠? 정상적인 성질인데 이게 이 정상적인 성질이 변질이 돼가지고 비정상적인 성질이 생겨. 그건 뭐 어떤 성질이냐면 나를 공격해 나를. 그래서 내 피부를 공격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예. 피부 세포가 죽고 가렵고 예, 진물이 나고 예. 이런 무슨 아토피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또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장을 공격, 소장을 공격하면 작은 장자를 공격하면 자꾸 설사를 해 소화를 못 시켜. 예. 나를 공격해.
그 다음에 이 변질된 T세포가 본인의 췌장에 가가지고 그 혈당을 조절해주는 뭐라는 물질?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베타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베타세포. 베타. 베타세포를 공격해가지고 베타세포를 죽여. 그러니까 뭐를 생산할 수가 없어? 인슐린을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유전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아,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우리 의학계에 아주 놀라운 발견입니다.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유전자가 변해. 유전자가 변하니까 세포의 성질이 변해.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의 성질이 변한 것이 바로 질병이다. 그러면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질병인데, 네? 이 변질은, 네. 자, 변질된 것이 질병인데, 변질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정상이지, 정상. 정상적인 유전자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다 이거야.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이 원리하고 꼭 같습니다. 찬물을 끓이면 뜨거운 물이 될 수 있다. 찬물에 손 넣어도 괜찮은데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뭐예요? 아, 뜨거! 화상을 입는다. 찬물이 왜 뜨겁게 됐어요? 열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열을 계속 가해주면 그 물은 어떻게 해? 계속 뜨거운 물이야. 그런데 열을 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뜨거운 물은 정상으로 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전구가 계속 만지면 따끈따끈해요. 아시겠죠? 왜 그래요? 전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 아주 환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지면, 뭐 공급이 안 되면, 그 전기 공급이 안 되면 꺼져버려. 꺼져버리면 비정상이 돼버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유전자가 어떻게 잘 켜져요. 켜짐. 무엇을 받으면? 예? 힘을 받으면, 에너지를 받으면. 힘을 받으면 켜져. 그런데 이 힘이 어떻게? 전기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 정상이 변질이 돼가지고 안 켜져. 꺼져버려. 자, 암에, 내가 암 환자가 된 원인이 이 T세포가 정상적으로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주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야. 근데 이제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T세포가 되어버렸어.
그렇죠? 자, T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해가지고 나 자신을 공격해. 췌장에 가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를 죽여, T세포가. 그러면 거기에 뭔가 뭐예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있는 거야. T세포의 성질이 변했다. 그러면 그 성질을, T세포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면 T세포는 어떻게 될까? 뜨거워진 물이 어떻게? 그 물을, 찬물을 뜨겁게 한 원인이 뭐예요? 열을 받은 거야.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뜨거운 물은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그렇듯이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꺼져서 병이 생겼다면 그 꺼지게 한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다시 어떻게 켜져서 다시 암 환자들도 자기 몸에 있는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암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전구가 켜진 것도, 얘들은 사실 켜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구는 전구인데 이놈에게 뭐예요? 안 켜진다면 이거 있으나? 많아요. 근데 얘들이 켜지려면 뭐를 받게 돼 있어요? 에너지, 힘을 받아야지.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럼 그 힘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전기라고 부른대. 전기. 전기. 전기를 받으면 돼. 그래서 얘들은 전기를 받아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도록 어떻게 창조가 됐다, 만들어졌다고요. 전기 없는 세상에 얘들은 있으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유전자도 알고 보면 이 전기하고 똑같아요. 어떤 에너지를 받아야만 켜져요. 예. 네. 받아야만 켜져요. 자. 그러니까 유전자에게도 뭐가 필요하구나? 아,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그 에너지를, 유전자에 필요한 에너지를,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 쉬운 말로 힘 혹은 힘력 하는데, 제일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는 뭐냐면, 기입니다. 기. 자. 유전자는 언제 꺼져? 기가 막힐 때 꺼져요. 기가 막혀 안 와. 그렇죠? 그럼 유전자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가 막혀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 다 꺼져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작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혀 죽겠으면 밥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네. 먹어도 소화돼, 안 돼? 안 돼. 왜? 유전자가 다 스톱해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유전자는 분명히 뭐에 공급이 필요한 것이다? 아, 기의 공급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유전자에 공급되는 기를 생기라고 부릅니다. 생기. 그렇죠? 왜 생기라고 부르요? 유전자에 이 기가, 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버린 이유는 알고 보니까 기가 막혀서 꺼졌대요. 그러니까 암의 발병 원인은 기가 막히는 것이다. 네. 그렇죠? 네. 자,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뭐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 생기가 넘쳐. 자, 생기가 넘칠 때는 어떤 때예요? 생기가 넘칠 때는 어떤 때예요? 힘을 받을 때지. 네. 기를 받을 때지. 그러면 그 기, 힘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게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받지 못해서 기가 막혀서 생기가 어떻게 내려가서 생기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걸린 병에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혔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는 말이 있고 아는 것이 병이다. 라는 두 상반되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를 몰라도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졌다, 기가 막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유전자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꺼질 수도 있고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다는 거죠. 뭐를 알면 병이요, 유전자 꺼져. 아, 내가 속았구나. 속았구나.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너무너무 막힐 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억장이.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서 암 걸리신 분들은 억장이 무너진 상태가 오래 갔을 때 그래요. 억장이 무너져도 금방 해결이 돼버리면 괜찮아. 근데 그게 6개월이 가도 1년이 가도 엎친데 뭐요? 덮치고 산 넘어 산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유전자가 켜줄 수가 없어. 예,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기가 뭐요? 막혀. 네. 자, 그러면 이야, 내가 속았구나. 나를 속이는 것은 뭐예요? 네? 거짓이야, 거짓. 그렇죠? 거짓. 거짓이구나를 알면 기가 꽉 막혀. 그러면 뭐를 알면 힘이 될까? 생기가 날까? 이야! 그게 거짓이 아니고 뭐예요? 진실이구나. 거짓의 반대. 진실.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알면 힘이 나는데 그러므로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디 속에 있는 것이구나? 진실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제 내가 낳을 수 있겠구나. 왜? 내가 힘을 받는 것 같아.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것 같아. 그렇죠? 왜? 왜 힘이 나는 것 같아? 오늘 첫 시간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실이야. 내가 이거를 이때까지 뭐예요? 몰랐어. 이제 알았다 할 때 뭐예요? 진실을 알면 결국 진실 속에 있는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 알아야. 모르면 멍청해져. 알아야 돼.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될 진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 이걸 알면, 이야! 하고 힘이야. 그냥 아는 차원에서, 그게 그런가? 그럴듯한데? 그럴 수도 있겠네? 이래가지고는 힘이 안 돼요. 이야, 이건 확실하다. 라고 할 때 힘이 불끈 솟아. 그때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불면증 환자가 이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자꾸 잠을 못 자고 수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멜라토닌 꺼져 있는 멜라토닌 유전자 팍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캬! 그래서, 어떤 진실을 깨달아. 아는 거. 그러면, 막 켜지는 거죠. 진실. 자, 그 다음에 또, 진실을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아는 게 힘이에요? 선을 아는 것이 힘이야. 아,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선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무엇을 알게 돼? 감사한 것을 알게 돼. 그렇죠? 그래서 선, 아, 이렇게 선한 분이구나. 감사하다. 이럴 때 유전자가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를 느낄 때, 뭐를 알 때,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시겠죠?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 아름다움, 미, 그렇죠? 자, 진. 진 속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속에? 선 속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은 그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을 뭐예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음악을 이야, 이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미처 몰랐네.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듣는 연습을 시키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지금 저는 옛날부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막, 아마 막, 저도 모르게 어떻게 막 춤추고 그랬어요. 황홀해. 왜 황홀해? 엔돌핀이 막 나와. 왜 엔돌핀이 나와? 꺼져 있던 상구에 내 세포 속에 있는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니까.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알 때. 언제 유전자 꺼져요? 아름다움의 반대가 뭐예요? 더럽고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더러워 죽겠네. 그래. 그렇죠. 더러운 걸 알아면, 아이, 이 녀석이 이렇게 더러운 놈인지 몰랐어. 더러운 놈. 유전자 꺼져 한 거죠. 꺼져버렸죠. 예.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지. 이렇게 악하다니. 아, 참 악하구나. 유전자 꺼져.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진선미에, 아,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죠? 악하고, 그런데 악한 일 당하면 우리는 억울해야 하네요. 예. 그 유전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 유전자 꺼진다니까요. 그래서, 참, 암 안 걸리고 산다는 게 참 어려워. 아시겠죠? 예. 이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암 환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예. 제가 의과대학, 제가 졸업할 당시가 67년이었는데, 암 환자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암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은, 70대가 돼야 걸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10대에서도, 20대에서도, 그렇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론은 딱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힘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즉, 뭐예요? 힘은 어디에 있는 힘인데? 진선미에 있는 힘인데. 그 힘의 존재를 무시하면 무슨 치료밖에 못 해요? 약물 치료밖에 못 합니다. 약물 치료해봐야 부작용이 있고, 그렇죠? 유전자는 힘이 필요한데, 꺼진 유전자가 켜져야 이게 낫는 건데, 그 힘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병이 나을 수가 없고, 맨날 유전자는 꺼진 상태를 유지하니까 재발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예. 네. 이럴 때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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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경상도에서는 남자들 간에 뭐예요? 알았다! 그럼 끝나요. 그게 그렇다면, 네, 지금부터 뭐예요? 그대로 할 거야! 알았다! 그게 그 경상도 말의 매력입니다. 알았다가의 경상도 매력이에요. 알았다. 충청도에서도 알았다 합니까? 알았다! 이게, 보면, 알았다! 알았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아,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도,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알았다. 그래서, 예언이도 나와서 들어 듣고, 알았다. 이렇게 되네. 제가 이름까지 외지 않습니까? 예. 네. 아, 얘가 꼭 나와야 되겠네. 예. 네. 그렇죠? 예. 네. 여기까지 왔는데,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 안에서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되겠는데, 참. 그래서, 아, 조금 안타까워요, 제 마음이.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힘이 중요하다. 그렇죠? 병원 치료로 내 병이 안 나왔던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안 낫는 거예요. 당연히.
왜?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한데?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뉴 스타트의 중심은, 뭐 핵심은 뭐예요? 힘입니다, 힘. 이것을 생기. 예. 예. 그 생기 치료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식이요법도 아니고, 운동요법도 아니고, 무엇을 받는 게 핵심이구나? 힘을 받는 것이 핵심이구나.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유전자는 변하는 것이구나. 내 몸 속에, 내 암세포 속에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구나.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돼 있다면, 날 수, 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 이건 날 수 없대. 안 났는데, 그럼, 앞으로 몇 개월, 네. 6개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아까 우리 여기 이명일 씨라는 직원은 6개월 받고 지금 3년입니다, 3년. 이제는 이분이 살아왔던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건강해. 최고로 건강해. 최고 봉에 올라와 있어. 간암이 다 퍼졌는데 싹 없어졌어.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확실히 어떻게 그렇구나. 알았다. 그래서 우리 이번 244기는 알았다기로 합시다. 예. 예. 알았다! 한번 해보세요. 알았다! 박수! 예. 알았다! 이렇게 되면 내가 생기를 딱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유전자는 어디서부터 켜지기 시작하냐 하면, 자, 생기는 어느 순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알았답니다. 아시겠죠? 알았다. 자, 알았다. 알았다. 여러분이 이제 박수 치신 분도 있고 안 치신 분도 있는데 박수 안 치셔도 알기만 알아도 힘을 받는 거는 받는 거니까 유전자가 쪼개켜집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알았다. 그렇게 돼 있구나. 알았다. 그러면 그거 25% 켜집니다. 알았다. 알았다. 알긴 알았는데, 저 말이 참말일까? 그랬으면 참 좋겠네. 그거는 뭐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네, 신뢰. 아,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알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뭐예요? 믿었다! 합니다. 믿었다. 그러면 50% 키워져. 알겠죠? 자, 알았다. 25%에서는 박수가 안 나와요. 이제 믿었다부터 박수가 나와. 그럼
이제 그래서 박수를 치면 50% 켜져. 믿었다. 그 다음에, 예? 자, 믿었다. 그 다음에 이제 75% 켜지는 것은 뭐게? 예? 희망이 있구나. 그렇죠? 희망이 있다. 그럼 박수가 어떻게? 세게 나와. 아시겠죠? 크으, 세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100% 유전자 켜질 때는? 그렇지. 자, 문제 없구나. 날 수 뭐요?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이 있다 차원을 지나면 그게 무슨 차원이죠? 기뻐하자! 아시겠죠? 예? 예. 기쁘다! 예. 기쁘다! 이게 100%인데, 이 100% 차원은 무슨 차원이냐면, 함성이 터지는 차원이야. 아시겠죠? 함성. 그런데, 여러분, 이 100% 켜지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알았다, 차원도 많아, 이렇게 보면. 예, 예. 예. 그러면,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알았다.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100%까지 켜지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연습을 해야 돼. 무슨 연습? 무슨 연습? 함성 지르는 연습을 해. 박수를 쳐야지. 그러면 이게 점점 50%, 25% 켜지다가 50%, 70%, 100% 결국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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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막, 전 함성 별로 질 그런 기분은 아닌데요. 그러면 맨날 어떻게? 맨날 거기 딱 갇혀 있어요. 그거를 뚫고 어떻게? 나와야 돼. 여러분, 나비가 아시겠죠? 그 고치. 그거를 뚫고 어떻게 나오려면 뭐를 해야 돼? 몸부림을 쳐야 돼요. 네. 네.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나비가 너무 고생한다 싶어가지고 그 구멍을 어떻게 뚫어서 크게 만들어서 나비가 그냥 쑥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나비 어떻게 될게? 못 날아요. 작은 구멍을 억지로 이러면서 나와야. 그래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혈관이 쫙 뻗어나고 그 나비 날개 근육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또 쉬다가 또, 하고, 그래야만 날 수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아, 나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내가 아직도 그럴 기분이 아니다 싶어도, 일부러라도, 어떻게? 일부러라도, 일단, 함성을 어떻게 질러 놓고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알았다. 한번 해봅시다. 알았다. 자, 함성을 지르자. 자, 이제 큰 소리로 알았다. 벌써 해보니까 켜져요, 안 켜져요? 예, 켜져요. 자, 그래서,
244기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생기로, 그렇죠? 알았다, 믿었다, 희망 있다, 기뻐하자! 라는 함성과 함께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